다육이 350 노래 시작합니다. 어느덧 가을이에요. 대추가 주렁주렁 열리고요. 누런 호박이 얼마나 탐스럽게요. 요즘은 다육이보다 저런 풍성한 과일이나 대추 이런 거 보면 참 좋아요. 아, 내일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다육이들을 안으로 좀 들렀습니다. 거리대는 분리를 해서 정리를 했고요. 여름을 잘 보내줬던 고마운 친구들입니다. 참 조상도 많이 치렀습니다. 좀 아까운 애들이 많이 보냈어요. 아, 롯지는 초록초록하고 있죠. 지금은 다 배추가 된 모습입니다. 이제 찬바람이 돌면 어떻게 예쁘게 물이 들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빌게이츠는 조금 욱었어요. 이러다가 어떻게 될지 가을에도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하나 초보맘은 늘 불안불안합니다. 레드벨벳이 물이 완전히 다 빠졌죠? 자, 이 아이들이 물을 잇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월 중순쯤 돼야지 좀 이쁠 것 같아요.